종우성은 과거 예능 무릎팍도사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 출연 제안을 받았던 일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때가 영화 비트가 끝나고 받은 시나리오였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탐났지만 본인이 연기하기에는 실제 나이보다 많은 인물이어서 허진호 감독에게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다 영화가 개봉한 이후에 너무 훌륭하게 안성되었고 흥행에 성공하자 너무 후회했다는데 돌이켜보면 당시에 자신이 한석 큐만큼의 연기력은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강희는 과거 인터뷰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원래 시문화가 연기한 캐릭터를 자신이 하기로 한 캐릭터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작사에서 시문화로 최종 결정해 너무 아쉬웠는데, 완성된 영화 속 신문화 선배의 완벽한 연기를 보고 너무 좋았다며, 소원했던 마음이 수그려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8월의 크리스마스 조 감독이 인어공주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에 박홍석 감독이었는데, 박 감독이 캐스팅 불발 소식을 전해주면서 최강희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후 박 감독이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를 연출하게 되면서, 최강희를 주연으로 캐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불발이 드라마의 인연으로 이어져 최강희의 인생작과 연결된 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